무슨 차키를 챙기고 있죠. 그러니까요. 네. 옷 입고 있고 어디에요? 어, 오빠 어디에요? 아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? 약간 그렇게 어. 그래서 매니저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매니저가 없대요. 어, 혼자 있다.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. 어. 그래도 그래서 갔어요. 갔더니 정말 이미 만취 상태였고 근데 봤더니 주점 좀 보니까 저쪽에 매니저가 있어요. 근데 어. 부리부리 나가요 막. 부랴부랴 막 이렇게 나가요. 너 별 오면은 무조건 가면 돼.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오니까. 그래서 제 차에 태우고 이제 집이 오빠 집 어떻게 가야 돼요? 그래서 막 집 앞에 이제 뭐 데려다 줬어요. 네. 이제 내리시라고. 저는 이제 살짝 화가 났어요. 짜증 나죠. 화 나죠.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. 서야 되는데. 그쵸. 그리고 막. 계속해서 저를 지배하는 생각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나? 뭔가 내가 나를 받아주니까? 내가 가볍나?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옆에 보지도 않고 빨리 내리시라고 막 이랬더니 안 내려. 안 내려요? 안 내려요. 그래서 막 계속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뭐 이러고 있어요. 그래서 빨리 내리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좀 약간 정색을 하니까 무안했는지 알았어 내릴게 딱 이러더니 문을 딱 열과 동시에 이게 벽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문을 열면서 벽에 머리를 콱 박으시는 거예요. 오빠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다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막. 야, 엄청 생각했어요. 하하,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했다. 아니야 이 말을 하다. 이 말을 보자고 막 했더니 막 이러면서. 네. 괜찮아요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괜찮아요 하는 이 순간에 제 손을 딱 잡더니 유정현이 제일 집중했는데. 유정현 미안해요. 유정현은 여기까지예요. 미안해. 그래서요. 입맞춤을. 잠깐만요. 저는 주리야. 네? 그래도 너무 꽉 막죠. 살짝 이렇게 떼어서. 아니 어떻게? 개인지 상정이죠. 네, 살짝. 그래서요. 제 손이 양손이 잡혀 있잖아요. 네.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. 근데 거부했을 것 같아요, 별 씨는. 저가 정말 놀라운 괴력을 발휘해서 정말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밀어버렸어요. 왜요 오빠? 그렇죠. 그런데 사실 거기서 이 오빠가 굉장히 이렇게 압력을 썼으면 되게 무서워지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이제 본인도 제가 이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... 이렇게 밀렸죠. 밀쳤더니 이 사람이 분명 방금까지 취했고 막 이랬었는데 화다다다닥 뛰더니 제 운전석 앞을 딱 가로막아요. 네. 그래서 막,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제가 지금 뭐, 이래도 되는 거예요? 막 이랬더니, 비키세요? 막 이랬더니, 아, 못 간대요. 안 비켜주겠다는 거예요. 어. 아,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, 뽀뽀하고 가래요. 아니, 이름표를 확 찢어버리죠, 줄게. 아니 나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지금 생각하면 아까 붕씨 말대로 지금 생각하면 이분의 어떤 머릿속, 마음속, 이 계획 속에는 이미 뭐 저랑 그럼요. 그냥 도장을 확실히 그냥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일지 몰라도 저는 그때 정말 큰 오해를 했어요. 이 사람이 그냥 쉽게 좀 잘 이러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술 마시면 이러는구나. 그쵸. 네.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 밀쳐버리고 저 가겠다고 해서 운전을 해서 확 오는데 강변북로를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뒷일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아, 또 이제 또 너무 이게 웃기잖아요.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을 막 그렇다고 무슨 정말 뭐 나를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다가 어색해진 사이가 되면 이건 진짜 또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. 어색하고 또 5년 만에 문자 오죠.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냥 했어요. 오빠 미안하죠? 사과해요? 막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왜 사과를 하냐. 그러면서 다음엔 꼭 성공할 거야. 아자 셰프다. 출발! 드림 팀! 도전!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네요. 아니 무슨 가가멜처럼. 그래서 근데 군 사건 이후로 제가 그날 밤에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. 아이고.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내가 내 행동을 막 돌아보게 되고 이걸 뭔가 확실히 이게 이 관계를 정리를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해야겠다. 밤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. 술 안 먹고? 아니 그때도 약간 걸치고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오빠랑 저랑은 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
제 얘기는 안 듣고 계속해서 또 그 미래의 청사진과 잔디가 강아지 너여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 퀴즈 과연 저 두...